대다수의 작업자들이 영상 편집 시 인텔 CPU를 사용하는 이유는 인텔의 퀵싱크라는 기술 때문이죠. 하지만 퀵싱크를 사용한다고 해서 렌더링 속도가 올라가는 건 아닙니다. 영상 작업 시에 가장 중요한 프리뷰 성능이 비약적으로 빨라지기 때문에 인텔의 발열 이슈와 베이스라인 이슈가 있어도 여러 작업자들이 인텔 CPU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게이밍과 가성비를 고려했을 때 인텔 위주의 견적에 대해 저항선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게임용으로는 AMD가 확실하게 성능도 좋고 가격도 저렴한데 작업자라고 영상 작업만 하는 거 아니잖아요? 저를 포함한 제 주변에 있는 영상 작업자들 다 게임하시거든요. 그럼 이왕이면 게임도 잘 되고 영상 편집도 잘 되면 좋잖아요? 그래서 어떤 방법을 써볼까 하고 굉장히 많이 고민해 보다가 번뜩 떠오른 게 바로 인텔의 아크입니다. 물론 아크라는 그래픽카드가 인식이 마냥 좋은 건 아닙니다. 출시 초기 오류가 많고 드라이버 충돌 때문에 이슈가 있었지만 이제는 드라이버가 매일매일 업데이트될 정도로 개선되었고 프로그램과의 충돌 이슈도 지금은 많이 좋아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AMD CPU와 인텔 아크 그래픽카드를 쓰면 프리뷰 성능이 좋아지는지 직접 테스트해보았습니다. 테스트에 사용된 스펙은 다음과 같습니다. AMD CPU와 인텔 그래픽카드를 활용한 퀵싱크를 알아보기 위해 라이젠 5 9600X 그리고 라이젠 9 9900X를 기존 영상 편집과 비교해보았는데요. 그래픽카드는 인텔 아크 A770을 사용했고 테스트의 편의를 위해 오픈벤치를 이용해 테스트했습니다. 테스트는 어도비 프리미어 프로와 미디어 인코더에서 진행되었으며 프리뷰 성능과 렌더링 성능을 중점으로 테스트해보았습니다. 참고로 애프터 이펙트는 CPU와 램 의존도가 높고 대부분의 작업에서 그래픽 가속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이번 퀵싱크 테스트에서 제외했습니다. 먼저 프리뷰 테스트 결과 보시죠. 확연히 향상된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그래프로도 결과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번 프리뷰 테스트는 각기 다른 4K 영상을 여러 겹 쌓아 올린 상태로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9600X A770 565프레임, 9900X A770 582프레임, 9600X 3060 1272프레임, 9900X 4070 Ti 슈퍼 1198프레임, 14700 4070 Ti 슈퍼 658프레임으로 기존 그래픽카드 대비 2배 이상의 속도를 보여주며 심지어 14700과 4070 Ti 슈퍼와의 조합보다도 빠른 결과를 나타냈습니다. 혹시나 해서 여러 번 테스트를 진행했지만 확실히 기존에 비해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빨라진 결과를 보여주고 있으니 확실히 아크를 활용한 퀵싱크의 성능 대단하네요. 렌더링 결과도 확인해볼까요? 간단한 색보정 작업만 진행한 색보정 영상, 다양한 자막 효과와 트랜지션을 활용하는 예능 편집 영상, 마지막으로 원본 영상을 H265 코덱으로 4K 30메가 비트레이트 형태로 렌더링을 진행한 영상 총 3가지를 테스트하였습니다. 9600X A770 색보정 FHD 1분 7초, 4K 1분 33초, 예능 편집 FHD 30초, 4K 54초, 9900X A770 색보정 FHD 1분 16초, 4K 1분 32초, 예능 편집 FHD 29초, 4K 57초로 기존 그래픽카드 대비 9600X는 FHD에서 8초, 4K에서 26초 빨라진 모습이고 9900X는 FHD에서 11초, 4K에서 19초 빨라졌습니다. 개인적인 예상으로는 프리뷰 성능만 개선될 줄 알았는데 렌더링 성능까지 FHD에서 9초, 4K에서 20초가량 빨라졌습니다. AMD CPU와 아크 그래픽카드의 조합이 예상보다 더욱 좋은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디어 인코더를 활용해 그래픽 가속을 많이 사용하는 코덱 단순 변환 인코딩 속도 테스트도 진행해보았습니다. 변환을 진행한 영상은 4K 50메가 비트레이트 H264 영상입니다. 9600X A770 8분 3초, 9900X A770 7분 49초로 코덱 단순 변환 테스트마저도 기존 영상 편집 견적 대비 짧게는 2분에서 5분 가까이 차이나는 결과를 보여줍니다. 이렇게 영상 작업의 3가지 영역에서 AMD 9000번대 CPU와 아크 A770의 성능을 비교 테스트해봤습니다. AMD 9000번대 CPU와 인텔 아크 A770 조합은 예상보다 훨씬 더 좋은 성능을 발휘했습니다. 퀵싱크를 지원하지 않는 AMD CPU도 인텔 아크의 도움으로 프리뷰와 렌더링 성능에서 큰 향상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프리미어 중심으로 작업하는 분들께 새로운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게임 테스트도 해봤습니다. 테스트는 전부 FHD 환경에서 진행했 습니다.
이렇게 직접 테스트해본 결과를 토대로 AMD CPU와 아크 그래픽카드를 조합한 컴퓨터도 추천드리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컴퓨터의 부품 가격은 약 140만원입니다. 조립비까지 더해도 윈도우 미 포함 시 150만원 이하로 구매가 가능하며 성능은 보시는 것처럼 확실합니다. 9000번대 CPU의 높은 가격이 부담스럽다면 7000번대 CPU로 변경도 가능합니다. 그럼 이제 부품에 대해 빠르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CPU는 오늘의 주제에 맞춰 라이젠 9600X를 선택했습니다. 필요에 따라 9900X로 업그레이드 하거나 9000번대의 가격이 부담스럽다면 7500F 또는 7800X3D와 같은 다양한 선택지를 옵션에 추가해놓았으니 예상과 취향에 맞게 선택하시면 됩니다. CPU 쿨러는 딥쿨 AG400 디지털을 사용했습니다. 2만원대의 가성비 좋은 공랭 쿨러로 CPU 온도까지 확인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메인보드는 에즈락 B650M PG 라이트닝을 추천드리며 DRMOS 전원부가 장착되어 있어 전원부 품질이 뛰어납니다. 이 보드는 라이젠 7 7800X3D까지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9600X를 사용하실 때에도 충분히 여유가 있습니다. 메모리는 마이크론 프로 제품을 사용했습니다. 저렴한 가격에 두꺼운 방열판이 탑재되어 있어 수명도 길고 불량률도 매우 낮아 추천드립니다. 그래픽카드는 인텔의 아크 A770 리미티드 에디션입니다. AMD 시스템에서 퀵싱크 기능을 활용하려면 아크 그래픽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필수죠. D램도 16기가로 넉넉하고 디자인 역시 인텔 한정판이라 매우 뛰어납니다. SSD는 SN코어 클레브 C930 1테라를 선택했습니다. 가격도 합리적이며 PCIe 4.0을 지원하면서 방열판이 달려있어 발열 걱정도 없습니다. 케이스는 데이븐의 스파이더를 사용했습니다. 3만원대의 저렴한 가격에 우측을 제외한 통 메쉬 구조로 쿨링 성능이 좋으며 LED 온오프 기능도 있어 RGB를 원하지 않으시는 분들께도 적합합니다. 파워는 쿨러마스터 MWE650 V3를 선택했습니다. 보급형 파워 중에서도 품질이 우수하고 서버 파워를 제조하는 고스펠에서 제작하여 안정성이 뛰어납니다. 마지막으로 이 컴퓨터의 부품 가격은 가격 비교 사이트 기준 142만 6,490원입니다. 정품 윈도우와 조립비를 포함해도 160만원대로 구매가 가능하며 CPU나 기타 부품들도 요청에 따라 자유롭게 변경 가능합니다. 이번 테스트를 통해 AMD CPU와 인텔 아크 A770의 조합이 예상보다 훨씬 좋은 성능을 발휘함을 확인했습니다. 아크의 퀵싱크 활용 능력 덕분에 프리뷰 성능이 2배 가까이 향상되었고 렌더링 성능에서도 FHD와 4K에서 상당한 속도 차이를 보여주었습니다. 게임 성능도 충분히 우수하여 영상 편집과 게임을 모두 즐기고자 하는 분들께 AMD CPU와 인텔 아크라는 새로운 선택사항이 생긴 것 같네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AMD CPU와 아크 조합을 기다리셨던 분들께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컴퓨터에 대해 궁금한 점이나 구매를 원하시는 분들은 상세 설명창이나 고정 댓글에 있는 연락처로 문의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